지금 두 개가 보이죠? 두 개가 보이는데, 어느 게 뒤쪽 거고, 어느 게 앞쪽 건지를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품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겹쳐볼까요? 차이는 나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홈이 있습니다, 그죠? 지우겠습니다. 쭉 이쪽을 볼까요? 이 모터가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죠? 구멍 나 있는 쪽입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쪽이네, 그죠? 뒤쪽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복사합니다. 평면 작업해야 되겠죠? 평면은 여기서 작업해야 되겠네요. 새 스케치,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라이터. 14번 R입니다. 복사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스케치,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클릭. 우측 면도 보겠습니다. 좀 확장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클릭, 분해하겠습니다. 전체 셀렉트해서, 기본값, 노란색, 0.1로 바꾸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십자 중심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서클만 제외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다중 선택합니다. 라이트 클릭, 삭제합니다. 삭제, 빠졌네요. 이렇게 선택할까요? 잘 선택이 안 되네, 그죠? 삭제하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터. 그리고 이 부분들 구성으로 바꿉니다. 이 점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점이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삭제합니다. 정리 다 됐죠? 아, 이 부분 남았네요. 네, 됐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중심점을 하나 이래 삽입하겠습니다. 드래그 셀렉트. 자, 이 부분입니다. 그죠? 힘 필요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드래그 셀렉트 중심층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죠? 이렇게 선택할까요? 중심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 없습니다. 그죠?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드래그. 이 부분 누락되어 있네요. 그죠? 드래그 셀렉트. 중심점. 스케치 마칩니다. 우측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평면 볼까요? 탑 스케치 가상 켜겠습니다. 홈 어디를 볼까요? 지금 보시면 평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죠? 프론트 보겠습니다. 프론트에 평면 추가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반복하겠습니다. 선택, 이렇게 두개 추가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반복하겠습니다. 두개 추가했습니다. 탑 스케치, 계속 끄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홀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측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선택합니다. 자, 프로파일이 열렸네, 그죠? 취소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편집, 연장하겠습니다. 여기도 열렸는데요. CAD 파일 확인할까요? 열려있네, 그죠? 마치겠습니다. 돌출. 파일 선택합니다. 지금 매뉴얼로 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합니다. 이 부분들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도 선택해야 되겠죠? 전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전 뷰로 복원하겠습니다. 세솔리드 사이 뒤쪽을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솔리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오른쪽 스케치 가선 켭니다. 지금 생성된 마지막 솔리드 남기고 기타 항목 숨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겠습니다. 돌출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선택합니다. 사이 선택합니다. 자, 이 부분이죠. 파냈습니다. 확인합니다. 이제 홀 작업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작업하겠습니다. CAD 파일 보시면은, 자, 이 외곽 카운터코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은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뒤쪽에 있습니다.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YZ 평면. 그리고 32mm입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자, 평면. YZ 평면 기준으로. 마이너스 사인 32mm만큼 옮기겠습니다. 자, 이 평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Right 클릭, 복사합니다. 작업 평면 클릭, Right 클릭, 붙여넣기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평면, 가이선 끄겠습니다. 뒤쪽 볼까요? 이렇습니다. 구멍 볼까요? 지금 선택이 되었죠? 선택이 되었는데 전체 보겠습니다. 잠깐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같이 선택됐죠? Ctrl K 눌러서 필요 없는 홀 제외합니다. 이 부분 필요 없죠? Ctrl K 눌러서 드래그 선택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네, 그죠? 예. 자,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빼내겠습니다. 선택 다 되었습니다. 이전 뷰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이즈 9.5, 5.4, 5.5 전체 관통입니다. 확인합니다. 좀 작게 들렸다면은 캠 플레이어나 동영상 재생기에서 음성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닥에 놔놓고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VLC 미디어 재생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곰플레이어나 캠플레이어 우리 국내에 그